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만큼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좀 무심하지 않고 신경을 많이 쓰면 그 사회생활이 훨씬 더 원활해지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보이는 모습이 외모뿐일까요? 그 만나면 일단 말을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이 말하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사실 그 말하기를 연습하고 관심 갖고 이런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발전이 없고 이런 어떤 이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타인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탁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대화법의 기본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내가 디테일이 살아있는 말하기를 해야 됩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말하기.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테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만 이제 응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필터링이 전혀 없이 그냥 말하는 것보다 이제 약간의 디테일을 이제 첨가하는, 그야말로 이렇게 조미료처럼 첨가하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예전에 이제 그, 저 아는 지인분 중에, 선배분 중에 이런 분 계셨어요. 난 거짓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이쁘지 않은 애기를 보고서 이쁘다고 말을 못하겠어. 이러면서, 그럼 보면 애기를 보고, 와, 애기다. 이런다는 거예요. 어머, 너무 이쁘네요. 이런 말을 자기는 속이 없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엄마들이, 그 듣고 있는 엄마들이 기분 나쁘겠죠. 와, 애기다 이러면. 이게 바로 이제 디테일이 전혀 없는, 디테일이 전혀 첨가되지 않는 센스 없는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한번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반려견 요새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반려견을 이제 키우면서 동네에서 이제 이웃집 아줌마가 이렇게 반려견을 데려가는 거, 산책시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를 산책시키고 나왔으면, 아, 네. 개 데리고 산책 나오셨나봐요. 끝. 이렇게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을 끌어당기는 어떤 말의 센스는 어떤 건가 하면, 아우, 강아지가 참 귀엽네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가는 거죠. 집에서 키우시나봐요. 이게 무슨 종이에요? 내가 모르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관심을 갖는 거. 그럼 이제 그 사람이랑 말이 이렇게 핑퐁, 이게 공 왔다 갔다 하듯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몇 마디가 되면 훨씬 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우, 예쁘네요. 이제 개를 보고도, 뭐 고양이를 보고도, 아, 고양이 밖에 잘 안 나가니까. 개를 보고서, 아, 참 귀엽네요. 예쁘네요. 무슨 종이에요? 이렇게. 몇 살 됐어요? 이 개는?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거, 그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이제 애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애기를 보고서, 아우, 애기가 참 예쁘네요. 근데 이제 보면 아들인지 딸인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우람하고 듬직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어우, 아드님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하면, 딸이에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한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잘 모르겠을 경우에는 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팁을 드리면, 딸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요,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무슨 아들이 이렇게 여자애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전혀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센스를 발휘하는 어떤 그런, 그런 이제 요령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딸을 보고 어머, 아들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엄마들이 당황하는 거죠. 나이를 물어보는 때 제일 난감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도 이제 센스 있는 사람과 센스 없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디테일이 아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 잘 얘기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몇 살로 보여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뭐지 나이 가늠을 잘 못해요. 그러고서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 몇 살로 보여요?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무한한 거죠.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다면 이제 뭐 이 사람이 지금 40살인데 글쎄요 40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가늠하는 것보다 일단 나이를 작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선의의 거짓말? 굉장히 좀 이렇게 센스 있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막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나 몇 살로 보여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40살인 거예요. 그럼, 뭐 30대이신 것 같은데, 뭐 33? 5? 뭐 이 정도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40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건데, 거기다 대고서 40살 먹은 사람한테 40대 중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난감해지겠죠. 그래서 실제보다 좀 어리게 보인다고 말하는 센스? 이런 거 중요합니다.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거. 그게 센스고 디테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별로 이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아유, 난 그런 거 못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거나 끌어당기거나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좀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말하기가 중요하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갈등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봉합하는 말하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간관계에서 이제 갈등 상황을 많이 겪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내가 말을 안 할 수도 없는데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돼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애매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직선적으로 막 스트레이트로 그냥 팍 이래서 기분 나빴어. 이렇게 팍 얘기해갖고 그렇게 말하고 나면 정말 싸움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거 말 안 해서 계속 이제 참고 있으니까 나는 병되고 그 사람은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하거나 어떤 그런 거를 자기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인간관계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되, 그래서 이제 상황을 해결하면 어떤 인간관계가 더 견고해지니까, 상황을 해결하되 이제 굉장히 그 문제를 잘 봉합할 수 있는 말하기가 중요한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있는데 팀원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 동료, 굉장히 친한 동료가 와서 팀원들하고 좀 이제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서 김과장 커피 마시러 나와 있나 봐. 막 이러면서 탁 이제 앉아 가지고 그 뭐 김과장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 팀원들, 김대리, 뭐 박주임 뭐 이렇게 해서 김대리 안녕? 박주임 안녕? 막 이렇게 해서, 그런데 김과장 있잖아. 뭐 이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될 말을 그렇게 하는 그런 눈치 없는 그런 이제 동료가 있다고 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눈치 없이 끼지 말라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기분 안 나쁘게 얘기를 해줄까. 단둘이만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막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단둘이만 있을 때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되 의도는 분명하게 전달하는 거 좋죠. 나도 지난번에 박과장 와서 이제 오랜만에 보고 이래서 반가워서 좋긴 했는데, 이제 동석한 팀원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덩달아서 미안해졌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마음의 준비를 좀 할 수 있게끔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동석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다른 케이스,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또 친한 김과장과 박과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제 그 김과장 팀원들을 봤을 때 아유 정말 까다로운 그 과장이랑 일하느라고 정말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힘들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농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나를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팀원들한테 이렇게 주지시키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또 그럴 거니까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는 이제 팀원, 나와 같이 일하는 팀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당황스럽고, 마음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정중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죠. 이제 호의를 보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허물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무례하게, 나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 무례하게 된다라는 걸 허락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내가 거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얘기를 해주는 때 있어서 대단히 문제를 봉합시키는 정중하고 친절하게 둘만 있을 때 호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방법들, 그런 것이 남의 마음을 열고 끌어당기는 그런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화하면 이제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굉장히 편안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차이가 바로 이런 작은 센스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 만류하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힘들어라는 걸 지적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냐, 어떻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얘기할 거냐,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얘기할 거냐, 이런 것들은 생각해서 연습해 보는 일들이 대단히 그런 말하기를 그 스킬을 늘려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혼자 있을 때도 한번 써보거나 말해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연습들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말하기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말하기. 그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 위해서는 이제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말하기는 사실 남의 마음을 이렇게 탁 닫아버리는, 타인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그게 얽매인 말하긴 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결심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팀장이 어때?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관찰한 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새로운 팀장이 오자마자 이제 히스토리 챙기느라고 지금 굉장히 바쁘다. 며칠째 업무 파악 중이고 아직 개인 면담이나 점심 식사도 함께 안 했다. 이건 관찰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대로 팩트대로 내가 본 바를 어떠냐고 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팀장 어때? 이제 이런 이제 개인 면담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었으니까 사람이 되게 냉정하고 까칠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나의 고정관념인 거죠. 내가 이제 그 이제 바라본 바를 저 사람은 그런 타입이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말하기를 하려고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나의 어떤 평가, 그야말로 판단된 이야기를 남들한테 이렇게 쉽게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습관, 연습이 중요합니다. 관찰한 바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만약에 또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신입사원 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신입사원 출근도 일찍 하고 인사도 참 잘해. 시키는 일도 데드라인을 꼬박꼬박 잘 성실하게 맞춰. 이렇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관찰한 말을 그냥 팩트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사람이 어떤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고정관념에 매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관념 하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공대 출신들이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공대 출신들이란 아니면 어디 출신들이란 이렇게 출신 막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뭐 여자니까 저래라든지 나이가 많으니까 역시 달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고정관념 들어가는 용어나 기준에서 탈피하는 거, 이런 게 상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하기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고정관념 딱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호의적이지 않게 말하기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건가 하면 어떻게 그렇게 윗사람한테 할 말 다 하고 꼬박꼬박 말 대답하니? 라고 이제 후배를 야단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할 말 다 하고 꼬박꼬박 말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렇게 어필한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다른 거죠, 서로. 그래서 나는 이제 고정관념을 어떤 걸 갖고 있는가 하면 윗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버릇없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꼬박꼬박 말 대답하면 안 된다라는 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내가 생각한 바에 의해서는 이제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상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얘기를 자꾸 해버릇하면 그야말로 꼰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일 끝났다고 그렇게 딱 일어나서 딱 퇴근해버리니? 라는 거. 자기 일 끝났으면은 퇴근하는 게 효율적으로 잘하는 짓이다. 라고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의 고정관념은 그런 거죠. 내 일이 끝나도 그냥 남아있으면서 윗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건 나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의 그런 프레임에 사로잡힌 말하기는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랑 다른 생각, 다른 처지, 어떤 다른 대응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말하기. 이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말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타인의 마음을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어떤 기본적인 대화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세 가지 숙지하셔서 여러분들 말하기에 응용해 보시면 훨씬 더 타인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끌어당기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